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쓸 수 없는 곳.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 거래, 기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기프티콘, 귀금속 등 황금성이 있는 물품, 유흥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세금 납부, 보험료 납부, 후불 교통, 하이패스 요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두 번째, 쓸 수 있는 곳. 전통시장, 동네 할인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자전거, 장난감 등 구매,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등의 의류 매장도 직영점이 아니라 지역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 각종 음식, 카페도 지역 가맹점이라면 모두 가능.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사용 가능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웬만한 곳은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단비 같은 지원금이잖아요.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 정확히 모르신다면 사용처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대답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